기분 좋은 날에 완전 빠라삐리뽕 완전 빠라삐리뽕. 와, 근데 감성이 또 늙어지고 있어. 야, 요즘 유행하는 거래. 뭔 소리야? 이거 MG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야. 진짜요? 나 또 우리 언니가 하니까 타령 넣자, 타령. 아니, 우리가 반겨주시네, 우리 왔다고. 고마워요. 나 오늘 한우 촬영이라서 진짜 또 안 먹었어요. 진짜. 나도 빨리 시켜주세요, 제발. 잠깐만. 여기가 빠진 것 같은데? 한우 갈비인데 14,900원이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싸요? 그니까. 맛 없어서 싼 건지 그걸 알아봐야겠어. 나 이거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하나 짱이. 오우. 오, 뭐야?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라고요? 갈비살이 너무 저렴해서. 네. 한우가 진짜 맞나요? 저희가 지금 한우 원플러스 등급을 사용하고 있고. 저렴한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맛이 없이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갈비살 하나. 네. 이거 한우 짜장면도 주세요. 네. 어? 아, 그만 이거 시키다. 이거 먹자. 어. 이거 짜파게티예요? 아니면? 아니, 진짜 뽑아서. 오, 진짜? 네. 이거 수타를 해갖고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거기까지 아니었죠. 수타하면 6,900원 할 수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Are you okay? 먹어야지. 너. 왜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또 숙취 해소제 PPL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짜란. 히말라야 파티 스마트. 되게 사탕같이 귀엽게 생겼어. 이게 숙취 해소제? 이게 숙취 해소제. 이게 작은데? 이거 사탕 아니야? 아이, 야, 조금만 해도 야, 숙취 해소에는 아주 직방. 바로 100% 허브 성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효과 엄청 빨라. 빠르고 확실한 숙취 해소. 이게 숙취 해소제 대장이래. 대장이래, 대장. 하나씩 또 자셔봐요, 또. 아, 자셔볼게요. 어때요, 맛? 좀 기... 맛있다. 달아. 예, 새콤달콤하다. 맛있어. 자, 뭐라 그래야 되지? 식감 뭐랄까, 남자 입술 같다라고나 할까? 왜? 네? 뭐예요? 뭐 이렇게 숙취해소도 되고 이렇게 그 느낌도 갖고 하는 거지 뭐. 이게 그리고 또 물 없이 먹기 편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원래는 막 물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술자리에서 막 몰래 술 안 취하려고 몰래 이렇게 먹고 맞아. 물 이렇게 몰래 먹어야 돼. 어? 뭐 먹어? 다 이러잖아. 맞아. 이거는 근데 티 안 나게 그냥 괜찮다. 몰래 딱 먹으면 오물오물, 오물오물. 몇 개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맛있다. 더 먹어도 돼? 이게 두 개씩 먹는 건데 하나 먹고 야. 하나 더 먹으세요. 그런 거 알잖아. 약간 남자 호감 살 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널 위해 준비했어. 좋다 좋다. 센스 있는 여자.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주려면 좀 챙겨가야 될까. 우리 또 네. 개그하는 여성들 아닙니까? 네. 파티마스로 오엔지. 뭐 파티마스요? 파티스마트. 파티마스요? 파티스마트. 해, 나 해볼게 그러면. 파! 파자마 따위 입지 않을 거야. 오! 티! 티켓티 따위 입지 않을 거야. 와! 스! 스는 너에게 다가가? 마! 마치 널 유혹하듯 유니 봐라? 귓가에 대고 오 여기까지만 트! 트를 갈 거야? 아이씨! 트를 갈 거야? 아이씨! 아이씨! 왜 저래 진짜! 와 연기 졸라! 뭐야! 여기까지 짜온 거야? 뭐야 오늘 뭐 하는 거야? 티팬티거 아니고? 화장한 거 아니고? 딱 보고 트름한 거 아니고? 그치 그치 그런데 시원하겠네. 아니 오감을 만족시켜준 거지. 아 그렇네. 하나 해 하나 진짜 개그맨 보여주세요. 파! 파이팅 하자! 우리 오늘 남자 꼬시는 거야. 나 티! 티! 티 안 나게 파티 스마트 하나 챙겨서 먹고 오. 술 마셔도 우리끼리는 취하지 말자. 좀 지리자. 아, 스! 스바로 막 벌써 치냐? 마! 많이 마셨다고? 오! 출혈 왜 해요, 이렇게? 잘해! 잘해! 왜? 나 못해! 나 진짜 얼마나 유미가 빵빵 터뜨릴지 너무너무 아, 궁금하고 나 못해! 파!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티! 티! 마셔, 이 여자! 소주 주세요! 그래, 나 못해! 술을 또 안 시켰네. 아, 잠깐! 왜 잠깐 왜 이래? 잠깐 네. 술은 시키지 마렴. 정심아 오늘 이상해.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요? 와요. 비가 와요. 살짝 아까 우산 쓰고 다녔어 진짜로. 멋있어. 촉촉히. 그래서 날씨와 어울리는 달달하고 상큼한 딸기 막걸리. 딸기 막걸리도 PPL에 들어왔습니다. 어, 진짜? 네, 이 국내산 생딸기를 갈아가지고 듬뿍 넣은 막걸리입니다. 우와! 자. 아이고. 짠! 어? 맛있는데? 와인 맛도 나는데?
이게 막걸리 원재료인 쌀. 그럼 보고 하면 안 돼? 네. 이게 막걸리 원재료인 쌀, 누룩이랑 생딸기가 다 국내산이야. 국내산. 잠시만 스케치할때 저거 누가 썼어요? 문어체로 쓰니까 우리가 힘들잖아. 아니 언니 그러면 아 이왕 광고하는 광고처럼 해줘. 계속 해봐. 너가 더 잘하잖아. 빨리 해봐. 거기에다가 일체 화학 감미료나 첨가물을 넣지 않는 전통주야. 아유 달달하니 작업할 때나 새참 먹을 때 아주 굿이라고. 이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볼까? 잠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이 뭔데요? 이 술을 먹으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늘어나. 인구수가 늘어난다고요? 인구수가 늘어나. 왜 술을 먹고 이제 서로 이제 분위기가 좋고 물을 익어가지고 물을 익어가고 하면은 아하. 인구수가 이렇게 파바박 늘어나는 마법의 술. 우리끼리 먹으면 안 늘어나겠다.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을 위하여. 위하여! 지화자 좋다! 에헤라디야.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사랑받으면 커질 수밖에 없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제발 고기? 주세요. 맞아. 저희 고기 나와가지고요. 맛있겠다. 고마다. 우와, 근데 좋다. 붉어, 되게 붉어. 뭐부터 구워 먹어야지 이렇게 또 좋을까요? 등심, 갈비, 양쪽 이순. 아, 이렇게 이렇게 등심 주세요. 또 고기는 저죠. 한우짜장면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비싼 소금 아니에요? 약간 소금도 히말라야 소금 아니야? 어머. 비싼 소금. 히말라야 소금 함께 먹는 히말라야 파티 스마트. 잠깐만. 우리 세 명이 너무 오랜만 아니야? 갑자기 그 감격스럽네. 아니 2주 만에. 아니 정확히 2주 만에 똑같이 찾아보는데? 세 명이 없잖아 게스트. 오실 줄 알고 또 이렇게 여분의 숟가락과. 아 그래? 그럼 나 지금 이 근처에 사는 친구 있는데 불러? 진짜로? XX예요, XY예요. 응. 남잔데 잘생겼고, 잘생겼고, 오, 부동산 자격 좀 따내거든. 와우. 오, 진짜. 그리고 걔가 아마 94년생. 어, 진짜?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오늘 뭐, 이거 막걸리 먹고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자고요? 승풍승풍 나와볼까? 왔다는데 눈 감고 한번 있어보세요. 진짜? 또 기대감 있게 또 가셔야죠. 목소리로 먼저 소개팅 하자. 목소리로 소개팅. 있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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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진짜 급으로 부른 거야, 제 후배. 진짜로, 진심. 네. 왔어. 옆에 앉았어요, 앉았어요. 옆에 앉았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얼굴을 서로 마주 할게요. 잘생겼고, 부동산 잘 부탄해가. 그리고 걔가 아마 94년생. 하나, 둘, 셋! 따뚱! 둘, 셋! 아니지. 아니야,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제가 옛날에 같이 개그하던 친구인데, 94년생. 잠시만요, 민지 먼저 까볼래? 아니, 진짜 94년생이에요? 네, 94년생입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진짜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야? 아, 또 부끄러워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 근처 사세요? 저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를 보니까 잘생긴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여기 주변에? 주변에 살죠. 많이 사는데,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오늘은 저로 만족하세요. 소리하고 있어, 미친. 만족이란 단어를 몰라? 주변에 손찌검 해도 돼요. 아. 먹어, 먹어, 먹어. 일단 하나 먹어보자. 하나 먹어보자. 하나는 역시 보라. 야, 빨리 이거 먹어보시면 안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진짜 있어? 응. 처음에 생으로 한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이제 가. 그냥 보낼라고. 우리가 지금. 왜? 잘생기네, 나온다잖아. 그러면 가면 이상형. 이상형을 꼽자면은 누구를 원하시는지. 저는 가라씨. 가라씨. 왜? 왜? 잘 챙겨주는 플러팅에 바로 이렇게. 아니야 진짜. 아 근데 한 번 멀리 가서 먹어도 돼. 선생님 앞접시 하나 하세요. 아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는 플러팅에 아, 바로 이렇게 축발을 던지셔가지고 나도, 나도 먹여주지 뭐 입 벌려 마지막으로 저 해볼까? 뭐? 어, 아, 너 마지막으로 그럼 파티 스마트 네. ONC 옛날 어. 개그 있잖아 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아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원래 어. 자 파! 파란만장한 내 인생 와 좋다 좋다 티! 티끌 모아 여기까지 올라왔다 스파랄 할 말이 없네 스파랄 할 말이 없네 잘 먹었습니다 잘 세게 치고도 혹시 연락 오면 다시 들어와 네 잘가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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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가 옛날 거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하지에 10만 될 것 같다 곧 6월이죠 이제 네. 10만 언제 갈 것 같아? 6월이랑 7월 사이에요 6월이랑 7월 사이 이거 기억하세요? 와 근데 진짜 했어요 여러분 5만 이벤트 이제 해야 되는데 10만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댓글 읽기 어 좋다! 재밌는 댓글 아무거나? 보니까 꾸준히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구독자분들 중에 러브 선똥민 러브님 시간 낭비하자 말자님 꽁삼촌님 이분 GGS 사원 김토끼모님 진짜 많이 다 어, 알지? 저도 그분들과 또 저희가 또 한잔 하시죠 와~ 카메라로 또 한잔 하시죠 자 기분 좋은 날에 이제 이분들과 또 댓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세인트 히히 주님 어 예능 최애 채널인데 어디 가서 본다고 말을 못하겠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 보면은 구독 안 함? 구독 중 이게 뜨거든요 비율이 구독 안 하면 93%고 구독 중이 6%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은 알림이랑 뜨니까 너무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당당하게 우리 거를 구독한다고 말을 못하는지 맞아 성은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오케이 팔콕님 시대가 많이 변했군 옛날 같으면 관에 끌려서 볼기짝 보는 옥살이를 살아야지 어... 옛날에는 되게 이제 그치? 보수적이고 아, 볼기짝 맞았지 네. 저는 그냥 엉덩이 때려주세요 홀프 와트 셋 다 솔로인 이유를 알겠대 아니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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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솔로인 이유가 뭔데요? 그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호조비님 우린 아직도 성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입니다 이젠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세상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와 호주빈님 5만 이벤트 때 와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네. 이렇게 뚫린 사람이 있어야 돼 호주빈님 술 잘 드세요? 술 못 마실 때는 잘한다 저를 잘한다 히말라야 파티 스마트가 있으니 꼭 오세요 SMP 언니들 다시 태어난다면 셋 중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 나는 뭐 나로 태어나는 게 낫지 아, 나는 유미 언니로 태어나고 싶어 시집 잘 간다 했으니까 그럼 나도 나로 태어날래 시집 잘 가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면 야, 언니 명기잖아 아니 왜냐면 저 똥파리가 많대잖아 전부 다 똥파리 같은 놈 나와 남자 많습니다 비록 똥파리지만 아이디 유머니즘 5만 축하드립니다 50만 되면 화이트 셔츠에 아무것도 아니군 우일이 형 보여주세요 아니 우일이 형이 뭔젠데 나이 50살에 우일이 형 가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가능한지 한번 전화해보면 안 돼? 친하잖아 제가 친해요? 너 친하잖아 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10만 7천 원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씨 저희가 이제 곧 10만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 이벤트 와중에 우일씨 얘기가 상당해요 아 그래요? 50만 이벤트 때 이물씨의 다 벗은 바디에 화이트 셔츠를 입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네네네 잘 하십니까? 저희를 위해서 못합니다 못하는 걸로 아니 그 40대 중반한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술꾼 개그우먼이 50만이 된다면 뭘 해주실 건가요? 아 제가 꼭 뭘 해드려야 돼 끊어